4명 중에 3명이 같은 귀신을 보고 1명 심신장애와 1명은 심정지가 왔었던 썰. 요것은 무엇인가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딱 봐도 애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책을 읽고 있던 B에게 손전등을 뺏어서 A를 비쳤습니다. 근데 A가 진짜 뭘 봤는지 막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턱을 딱딱딱 부딪히면서 온 몸을 부들부들 떨어대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B가 A에게 막 괜찮냐고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물어보는데 A는 대꾸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완전 넋이 나가서 벌벌 떨기만 했죠. B는 이게 무슨 일이냐 저한테 물어봤고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했죠.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B가 둘이 뭔 헛것을 본 거냐면서 자기가 확인해보겠다며 저한테서 손전등을 뺏어서 놀이터 앞쪽을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A가 고개를 B쪽으로 휙 하고 돌리면서 손전등을 뺏어다가 그 손전등을 갑자기 자기 옷 속으로 집어넣더니 안 뺏기려고 끌어안더라고요. B가 A 보고 대체 왜 그러냐 라고 따지는데 A가 가면 안 돼 저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빨리 집에 가자 안 돼 야 보면 안 돼 빨리 와 빨리 가자. 원래 B가 성질이 좀 급하고 화가 많은 친구라 보통 그런 상황이 오면 짜증을 쉽게 내는데 딱 봐도 A가 워낙 상태가 많이 나빠 보였는지 B도 뭐라고 말 못하고 좀만 있으면 사촌이 형 도착한다는데 오토바이는 다음에 다른 곳에 태워달라 하고 형 오면 같이 내려가자 라고 A를 다독였죠. 호랑이도 제 말을 먹는다더니 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오토바이 소리가 반대쪽 둘길에서 들려오더니 저만치 노란 불빛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형이 오토바이를 끌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저랑 B는 야 잘됐다 형 왔으니까 빨리 여기서 내려가자 라면서 A를 쳐다보는데 A가 벌떡 일어나더니 차마 크게 소리는 못 내고 뭐 작게 소리치듯이 소리치더라고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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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필사적으로 팔을 좌우로 휘젓는 A를 보니까 뭔진 몰라도 뭔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싶어서 저랑 B도 A를 따라 열심히 팔을 휘저었습니다. 근데 그 형은 동생놈이 친구들이랑 막 팔을 휘젓고 있으니까 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로 오라는 사인으로 읽었나봐요. 그 형이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서 놀이터 입구 쪽 그러니까 펜스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 있죠. 여기 이 사이 그쪽에 오토바이를 대면서 끌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형도 저희 쪽으로 오다 말고 깜짝 놀랐다는 듯이 놀이터 쪽을 보더니 대뜸 놀이터 입구 안쪽으로 걸어가대요. 그리고는 펜스 입구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 형이 그냥 목석처럼 굳어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곧바로 오토바이가 형 따라 넘어지더니 그 형 오른발 위로 그대로 깔고 엎어졌죠. 뭔 일이야 이게? 저랑 B가 놀래서 A에게 손전등을 뺏어다가 그 형한테 달려갔는데 형은 이미 눈을 까리짓고 입에서 뿌득뿌득 소리가 날 정도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팔다리를 막 벌벌벌벌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니까 저랑 B가 진짜 낑낑거리면서 그 무거운 오토바이를 어떻게 해서 들어다가 사촌형 다리를 꺼낸 다음에 B가 그 형 양쪽 겨드랑이 잡고 제가 다리 잡고 마을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기절한 사람이 그렇게 무겁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B는 합기도 하던 애라서 저보다 키도 머리 하나만큼 더 크고 힘도 셌는데 그 친구가 낑낑거리면서 간신히 들어올렸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A는 억지로 끌고 와서는 한쪽 다리를 잡게 하고 제가 반대쪽 다리 잡고 B가 겨드랑이 쪽 잡고 진짜 셋이서 젖먹더님까지 짜서 둘길 이쪽으로 삥 돌라서 큰길 입구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도 A가 가끔씩 정신이 획가닥해서 자꾸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가로등 있는 곳까지 내려왔는데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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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말하니까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튼 큰길 입구까지 내려가서 축구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 사람 살려! 라고 소리치니까 동네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119 불러다가 B의 아버지가 사촌형 앰뷸런스 태우고 병원에 달려갔죠.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진짜 뒤지게 좌팸당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일 때문에 진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다음 날이 평일이어서 학교에 갔는데 B는 학교에 왔는데 A가 학교에 안 왔습니다. 근데 한 3교시쯤 마치니까 경찰 제복 입고 있는 아저씨 한 분이랑 아가씨 한 분이 저랑 B를 불러서 과학 준비실인가 아무도 없는 교실로 한 명씩 데려가서 선생님 보시는 앞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문 같은 걸 하더라고요. B랑 A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있었던 모든 일들 오토바이 타기로 했고 그 물구나무 실루엣을 목격했고 A가 그 실루엣 보고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형이 갑자기 쓰러졌다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왔고 부모님들만 데리고 나가서 또 1시간 정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뒤로 어른들끼리 뭘 어떻게 마무리 짓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는 그냥 그렇게 끝나고 저랑 B는 각자 부모님 차를 타고 집에 갔죠. 그리고 며칠 그때까지 A는 한 번도 학교에 안 오다가 일주일 뒤쯤에 점심 먹고 5교시 도중에 학교 앞에 왔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이사 갈 때까지 학교 못 나올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저랑 B한테 같이 있고 싶다 그러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이었는데 교과 외 활동인가 그것 때문에 7교시까지 있어야 되는 날이라서 늦게 끝나는 날이었는데 저랑 B는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그냥 A랑 셋이서 교실에 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말들이 다 끊겼었는데 B가 조용히 A에게 묻더라고요. 너도 우리 형이랑 똑같은 거 본 거 맞지? 그리고 저를 보더니 너도 봤지? 라고 묻더라고. 일단 본 건 사실이니까 고개를 끄덕였고 A는 조용히 입을 다무는가 싶더니 니네 형도 봤대?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때서야 A와 B의 사촌형이 뭘 봤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A는 그날 제가 물구나무 선 무언가를 봤다고 A에게 알려줬을 때 제가 봤던 그 실루엣에 A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뭔지 모를 실루엣이 비적비적 걷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두워서 도저히 저게 뭔지 분간이 안 가다가 B루트를 지나쳐서 A루트로 다가오면서 올수록 점점 더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실루엣이 물구나무 서 있는 게 아니었대요. 물구나무가 아니라 머리가 있어야 될 부분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어떤 형상이 양 팔을 번쩍 들고 무릎을 전혀 굽히지 않은 상태로 몸을 조금씩 좌우로 비틀어가면서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였다랍니다. A는 그 형상에게서 머리가 없다는 걸 확인한 시점부터 이미 넋이 나갔고 그 기괴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A루트를 걸어오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랬죠. 그리고 그게 펜스 입구 앞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를 비적거리면서 걷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머리 없는 놈의 복장이 뚜렷이 보이더랍니다. 키는 B랑 비슷하거나 좀 더 커 보였고 교복 차림 같은데 일단 우리 학교 교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교복 차림인데 남색 교복에 진짜 하얗고 깨끗한 긴팔 와이셔츠 비적비적 걷는데 그게 빼꼼 내밀어진 A의 머리를 그대로 지나쳐서 천천히 B루트로 다시 걸어가더랍니다. 이 시점에서 A는 이제 엉덩방이를 찍고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된 거죠. A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B는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더니 우리 형도 그거 똑같은 거 봤대 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B의 사촌형은 공사장 앞에 도착하고 우리가 손 흔드는 걸 확인하고 야 애지간히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나 보다 근질근질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싱글벙글 하면서 우리 쪽으로 오토바이를 질질 끌면서 걸어오는데 오른쪽에서 뭐가 버적버적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랍니다. B 사촌형이 그 머리 없는 놈을 봤을 땐 형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저건 누구지? 라가 아니라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답니다.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했고 그냥 저게 뭔가 싶었더랬죠. 그래서 A루트에서 B루트 노선으로 갈아타고 있던 그 녀석을 가까이서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놀이터 안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봤는데 그게 느닷없이 뚝! 하고 걸음을 멈추더니 저 멀리 B루트에 있다가 이 놀이터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엄청난 속도로 막 뛰어오더랍니다. 막 이렇게 번쩍 들어올린 팔을 막 이리저리 미친듯이 흔들면서 자기 쪽으로 빠르게 뛰어와서는 자기 앞에 다가와서 우뚝 서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고 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대요. 그냥 눈 떠보니 병원 침대 위에 있었고 그 형네 아버지한테 듣고 나서야 자기가 3일 밤낮을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병원으로 실려가는 앰뷸런스 안에서는 심정지도 한번 왔었다고 하더랍니다. 당연히 A와 B의 사촌형에게 경찰이 찾아왔고 둘 다 그냥 자기가 봤던 걸 사실대로 말했고 그 진술이 저와 B의 진술과 일치하니까 단순히 어두워서 헛것을 본 걸로 그냥 결론내고 마무리 지은 것 같더라고요. B랑 A에게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는데 한여름인데도 너무 오싹했습니다. 그날을 끝으로 A는 더 이상 지금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나 전학을 가버렸고 휴대폰이고 뭐고 학생들이 들고 다니기엔 귀했던 시절이라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끝나면 참 좋겠는데 결국 뒤에 이런 일이 또 여러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공사장 지도에 있는 지하주차장 어떤 초등학생 애들 두 명이 문방구에서 폭죽놀이 세트 사다가 어른들 몰래 해보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괴한인지 귀신인지 보고서 한 명이 그대로 뒤 넘어가고 한 놈은 울면서 뛰쳐나와서 동네 어른들이 우르르 달려갔던 적이 있고 뒷산이라 적힌 곳으로 등산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새벽 등산하러 갔다가 내려오던 동네 사람이 주차장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어떤 미치광이가 마구 뛰어다니는 걸 보고 초등학생들 겁줬던 괴한인갑다 싶어서 경찰에다가 신고했답니다. 근데 경찰차가 공사장 앞까지 가서 주차장에서 내리는 걸 확인하고 경찰들 앞에서 그 미치광이가 마구 뛰어다니는데 경찰들이 엉뚱한 데를 뒤지는 걸 시작. 그러더니 그대로 경찰들이 차에 올라타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 1, 2, 3 과정을 그대로에서 지켜본 동네 사람들은 헐레벌떡 뛰어가서 경찰들 불러줘서 따지고 뭐하냐고 저 뒤에 뛰는 사람 안 보이냐 그랬는데 정찰 경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본 사람이 없는데요? 결국 그 동네 사람이 경찰들 데리고 직접 올라갔는데 좀 전에 봤던 사람이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온 동네에 그 공사장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삽시간이 퍼지기 시작했고 가뜩이나 공사해주던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철거하자니 비용이 너무 들어가기에 애꿎은 땅만 썩혀 먹고 있어서 애간장이 타들어가던 땅주인 아저씨가 빠기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저씨는 사비를 써서 다른 동네에 있던 인력사무소에 연락해서 경비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5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관뒀죠. 아무리 돈을 많이 쥐어준다고 해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내다가 도망치듯이 일을 관두고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마을 알관에서 동네 어른들끼리 모여서 어찌할까 회의하다가 동네 주민이었던 한 아저씨가
공사하던 사람들이 돈 아끼려고 아무 산이나 흙을 허락 없이 퍼오는 바람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다. 그게 제갈 길에 갈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줘서 동네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읍내에서 횟집하던 아저씨가 횟집 트럭에 물을 이빠이 받아와가지고 공사장 위에 둘길 아래로 물을 흐르도록 해서 탱크 속에 물을 전부 들이부어서 물길을 만들어주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흘러가는 그 물길을 향해 잘 가라, 좋은 데 가야 돼요, 편안히 쉬세요 라면서 작별 인사를 외치고 뭔 코미디 같은 이상한 연출이 있었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공사장에 이상한 일도 안 일어나고 건설업체도 새로 들어와서 15층짜리 아파트도 결국 완성되었습니다. 놀이터도 완공되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가족이 경기도로 이사갈 때까지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요것은 머신간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였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